맞게 온 거냐? 분명 이쪽이라고 한 것 같은데. 오키야, 언니, 손님 오셨어. 빨리 나와봐. 손님? 누군데요? 아저씨. 꼬리 딱 시골 아낙네잖아. 이렇게 느닷없이 오시면 어떡해요. 사람 놀랬잖아요. 놀랜 얼굴도 아닌데 뭐. 저 보고 싶어서 일부러 오신 거죠 여기에? 감시하러 왔어. 내 돈 가져다 딴짓하는 건 아닌지. 에이 정직하게 말해요. 복희 네가 서울에 없으니까 서울이 텅 빈 것 같더라. 진짜 그랬죠? 도진이 어디 갔어? 용이 형! 와! 잘 있었어? 네! 웬일이에요 여긴? 여수 쪽에 일이 있었어. 서울 올라가는 길에 잠깐 들린 거야. 죽을 쓰는 모양이지? 죽을 쓰긴요. 잘 되고 있다니까요 예정대로. 직원도 없이 직접 누룩도 빚고 술 담그고. 취미생활로는 어떨지 모르겠다만 그래가지고 돈은 어느 세월에 벌어? 걱정하지 마세요. 아저씨 돈 안 떼먹을 테니까. 아저씨. 꼴통. 네 이름이 뭐? 여기 앉아. 복남이요. 어디다 내놓기 좀 그래요 이름이. 야, 이름이 뭐가 중요해 임마. 네 진짜 이름을 찾았으면 됐지. 예. 그나저나 서문 왜 가신 거예요? 볼 일이 좀 있었어. 지난번에 농담하시는 줄 알았는데 진짜로 섬사시러 가신 거예요? 근데 복희 손님인데 안으로 들어오라 해서 오라버니 인사도 시켜야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? 복희 도와주는 사람이 있다던데 아버지도 아세요? 얘긴 들었어. 제 짐작으로는 그 사람인 것 같은데 여기 들어오라 그럴까요? 아버지도 이렇게 말씀 잘하시는데. 네가 보기에 아버지가 사람 많아도 되겠어? 그럼요.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천근만근 가슴에 올려진 쇳덩이가 내려진 기분이에요. 제 의사가 감사한 거 하루에 5가지씩 적어보라고 그랬어. 나한테 감사한 것이 이렇게 많은 줄 이번에 처음 알았다. 그러고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은 우리 태주여. 그동안 난 나한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왜 저 모양일까. 태주를 바라볼 때마다 괴롭고 한스럽고 조상님이 원망스럽고 마음이 아프다 못해 늘 화가 나 있었어. 태주가 우리 태주가 보석인 줄 깨닫지 못했던 거지. 세상에, 남해안에 섬이 2500개가 넘는다고요? 그렇다니까. 그 중에 무인도가 80%야. 그래서 사기로 하셨어요? 적당한 크기에 풍광이 좋은 걸로 더 찾아보라고 시켰어. 섬은 핑계 아니에요? 핑계라니? 그걸 뭐라고 하지? 알리바이. 섬 핑계대고 누나 보러 오신 거 아니냐고요. 야, 너희 두 놈다. 어떻게 그렇게 착각들이 심해? 그래서 남매인가?